예, 안녕하세요. 지프로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가정용 220V에 사용하는 전기고압 세척기고요. 요게 150바의 10리터예요. 사양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1/8 호수가 30m가 기본 제공이 되는데, 만약 4분의 1을 쓰시려면 메다수가 15m 이내로 쓰셔야 됩니다. 그 길게는 아마 로스가 많이 생겨서 감당이 안될 거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내일 방문을 하셔서 구매를 직접 하러 오신다고 하셔서 몇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딴건 아니고 이제 리모컨을 제가 처음에 이걸 도입을 했죠. 제가 이제 전기고압세척기가 이제 보급화된 게 이제 시작이 이제 제가 그거 영상 올리면서 시작이 됐는데, 전기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리모컨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전기를 리모컨으로 입력하고, 그다음에 차단하고, 그래서 전기로 리모컨으로 전기 공급을 공급하고 차단하고, 요 작업을 할 거예요. 보시면 이제 이게 메인 박스입니다. 그리고 저희 나리오는 써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두개더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공장에서도 사용하고 저도 현장에서 쓰려고. 그리고 저희 고압세척기 세팅할 때 이거를 써보니까 뭐 힘이 절대 뭐 그렇게 부족하지가 않아요. 뭐 가정용으로도 훌륭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쓰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기동 콘덴서라는 겁니다. 요거는 기동 콘덴서 들어가는 메인 전원 선에 요 리모컨을 달아줌으로 인해서, 리모컨으로 이제 제어반을 이렇게 달아주면, 제어반을 그냥 뭐 간단해요. 전기 들어가는 걸 리모컨으로 넣어주고 빼주고 그겁니다. 예, 별거 없습니다. 자, 요거를 길이 산정을 해서 잘라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한요 정도로만 자르면 될것 같네요. 이 정도면, 잠깐만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리모컨이 여기 들어가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빼주고, 그 다음에, 얘는 넣어주고. 지금 선이 끊겨 있죠? 그러면 요게, 이렇게, 입력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예. 뭐, 요거는, 뭐, 셀프로도 할수 있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응용을 많이 하셔도 돼요, 요거는. 우리 전기 장치 쓰는 거, 이건 이제 AC, 220V용이에요. DC용이 있고, AC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뭐, 어떤 전기 제어 부분을 내가 리모컨으로 좀 제어하고 싶다, 이런, 뭐, 천장의 등을 껐다 켰다 하고 싶다, 리모컨으로.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접지도 연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접지선도 살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요건 접지죠. 요거는 메인 전원.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까주는 거예요.
전기 중에서 누전 되는 경우가 많죠. 이 누전이 우리 그 설비하는 누수 찾는 거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원리가. 예. 일단은. 접지대 연결해주고, 메인 전원은 이제 제어반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예, 이것도 압착기로. 압착해서. 그러면 뭐 끝납니다. 맛이 땡겨봐 주시고. 상태에서 입력측이 있고 아웃측이 있습니다. 예, 입력 단자와 입력 출력 요거를 반대로 연결하면 안 되겠죠? 예. 연결해주고, 요 단자를 할 때는 요 토크 조절이 됩니다. 회전과 토크 조절이 되기 때문에 요런 단자대 연결할 때는 약하게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네, 끝나고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베어링을 해줘야 돼요. 베어링을 해줘야 돼요. 베어링을. 리모컨이 있으면, 이 리모컨과 얘하고, 송수신을 할수 있게 베어링을 해줘야 됩니다.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어부나 리모컨이 달라도, 베어링만 하면, 어떤 리모컨이든지 쓸 수가 있어요. 얘네 그 사양으로, 같은 주파수로. 설명서가 있긴 한데, 한국어가 없네. 제가 받아오는 게 아니라서, 제가 쓰는 이거는 이제 한국어가 있는데, 이건 한국어가 없네요. 예. 아무튼 뭐, 그냥 감으로 세팅해 볼게요. 자, 먼저 전기를 연결을 하고요. 전기를 연결을 하고, 전기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결을 했고, 요게 이제 베어링 버튼인데, 요게 이제 사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몇 번을 누르냐? 잠깐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이 들어와있고, 오케이, 온 됐고 오프 됐죠. 바로 됐죠. 예, 그럼 해볼게요. 온 오프, 온 오프. 오케이, 됐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리모컨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두 개를 또 맞춰줘야 돼. 바로 됐죠. 예, 이런 식으로 베어링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취지는 이 전기 고압세척기를 알리는 게 아니라 요런 제어부, 요런 리모컨을 이제 구매하시면 응용할 곳이 많아요. 어떤 뭐 장비를 쓸때좀 리모컨을 좀 껐다 켰다 해야 되는 경우, 뭐저 같은 경우는 등을 좀 많이 활용해서 저희 집에는 이 리모컨으로 그 조명을 좀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간단합니다. 스위치 안 눌러도 돼요. 이걸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제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일반 가정집에서도 뭐 간단하게 뭐 탁상 등이라든가 뭐 어떤 등을 제어할 때 이렇게 응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심플하게 나왔지만 콘센트에 꽂아가지고 제어하는 것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응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 조립을 하고, 저는 이제 기본 하드웨어 세팅하고, 이제 내일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예, 실내에서, 전기 작업 다 끝났고요. 이제 고압보스를 연결할 건데, 요게 이제 흡입 라인, 요게 토출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저압부, 고압부거든요. 요거는 이제 물라인, 여긴 고압 토출 라인인데, 요거는 이렇게 카플러를 손으로 조여주시면 돼요. 손으로 조여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네, 이런 식으로 손으로 조여주시고, 자, 그러면 일단 테트를 압력을 맞춰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자, 그러면 리모컨으로 작동해 볼게요. 네. 압력을 보면 지금 현재 150바입니다. 150바. 150바. 지금 100mm에서 75mm가 들어가는데, 하나, 둘, 셋. 곡간이 3회 정도 꺾이니까, 역시 물량과 압력이, 우리가 그 일반적인 엔진 고압 수축기하고는 확실히 비교가 돼요. 그래서 이걸 왜 설명해 드리냐면, 요거는 단단한, 뭐 진짜 단단한 기름은 솔직히 어렵고, 세척 위주로 슬러지 기름이라던가 찐딱찐딱 호박엽 기름 같은 경우 요런 이제 세척 위주로 사용을 하시고, 식당이나 이런데 그리고 정기적으로 관리 유지 관리 하는 데에는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뭐 어떤 단단한 이물질을 깨고 부시는 데는, 그거는 이제 그 저기 펌프 사양이 이제 아무리 못해도 200바에 뭐 한 20리터 이상 정도는 쓰셔야겠죠. 요거는 어디까지나 단단한 이물질을 깨부시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세척, 그냥 기름 뭐 이런 슬러지를 빼는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정도 작업은 절대 부족함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뚫는다기보다는 세척 위주로,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구배가 안 좋은 구간들, 정기적으로 막히는 구간들, 이런 경우 예방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력과 물량 다 맞춰봤고요. 정상 작동 다 합니다. 리모컨 작동. 네. 이런 식으로 리모컨을 쓰시면 편리하다. 네. 뭐 어쨌든 요거는 세척 위주로 생각하셔야지, 요걸로 뭐 막힌 거 단단한 걸 뚫고 이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